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빵집에서 조리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붙였습니다. 근데 어떤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빵집에 가서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공고를 보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빵집의 주인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기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필기시험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가난한 청년은 자기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필기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빵집에 사장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특채로 뽑혔다고. 그리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시험도 잘못 봤는데 어떻게 특채로 뽑혔지? 이래가지고 빵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사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저는 시험도 잘못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특채로 뽑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그 사장님이 이 가난한 청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일 끝에 문제가 뭐라고 써졌는지 알아? 묻는 거예요. 그러고 이 청년이 아, 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끝에 문제가 우리가 많은 빵을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문제였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쓰겠어요?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답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응?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써야 되는지. 맛있게 만들어. 또 뭐라고 말해. 이 청년은 뭐라고 썼냐면은 정성이라고 썼어요. 정성. 정성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료라고도 말을 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빵이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청년은 정성이라고 썼어요.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다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다는 거야. 오늘 회사를 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 사장한테 더 이쁨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너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초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청년은 정성은 다하는 자세로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자기가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이 빵집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조리사로 일하기 위해서 너무 이 집에 가서 빵을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부족하지만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정성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합격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배를 준비하고 강풍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나리 보침을 하나 메고 흰바람을 불면서 나왔겠죠. 울려라면서 나는 니느웨를 안 가 다시스로 갈 거야. 편하게 살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탔어요. 배에 올라탔는데 타
타고 가자마자 강풍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태풍 불 때, 바다 파도 칠 때 보면 막 시커먼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배가 그 강풍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대로 막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배가 부서졌다 그랬잖아요. 부서질 정도로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풍으로 일어나는 그 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공들이 많았겠죠.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신을 가진 사람 많이 탔는데 아니 다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들에게 각자 신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뭐 때문에 이렇게 강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배미창에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요나예요. 그래서 아 여보시오.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난리가 나는데 어? 당신은 여기서 자는 게 어찐 일이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깨워서 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서 짐도 막 던지고 짐이 무거워서 그런가 그래서 짐을 던지면 가벼워서 배가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짐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공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환란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뽑히게 하겠어요? 그쵸? 요나를 뽑혀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제비에 뽑혔었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냐고 어느 민족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막 이랬겠죠. 빨리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겠어요?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히히를 몇 번 했겠죠. 그러면서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땅과 바다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경외했다면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겠죠. 경외를 안 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공들이 뭐라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 아니 어쩌려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렇게 했느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당신들이 편안하게 가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선장이 배를 어떻게 하려고 육지로 모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육지로 가기도 전에 배가 또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배에 던집니다.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를 준비해놨어요? 물고기를 준비해놨죠.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해놓으셔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3일 주야를 뱃속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했겠어요? 막 애기 젖먹는 힘을 다해서 막 주여 주여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큰 소리로 호소하니까 3일 주야를 했을 때 3일째 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탁 튕겨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면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랬죠. 여기 의정부에 와서 왜 하나님이 의정부를 보냈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요나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니니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뒷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죠. 우리도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가서 어디를 막론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태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로 죽어 배에 올랐더라. 이제 요나는 이제 선장에게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요금을 주고 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니까 다시스로 갈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미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셔서 준비를 다 하고 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안 드렸어요. 도망가기만 바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욕바는 어디냐면은 배를 타는 곳, 그러니까 지중해 항구 도시, 지중해의 항구 도시가 욕바예요. 우리도 이제 그 이런 바닷가에 가면은 배 타는 곳이 있죠. 항구가 있잖아요. 거기가 욕바예요. 다시스로 가는데, 근데 마침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눌루 빵빵하면서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4절에 보니까 폭풍이 대작하여 준비를 두 번째 해놓고 폭풍을 만나죠.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들었어요. 물건을 바다로 다 던졌더니 던지고 나서 선장이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등등 골면서 나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형제나 우리 가족이나 누가가 피해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안 하면은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고 형제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그 사람들 피해 당하는 사람도 몰라요. 아무 연고 없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안 가는 자식 봤어요? 끝까지 가보죠. 자기가 망해도 가봐야 돼요. 그죠? 요나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요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딱 키면은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쵸? 질러서 가고 싶기도 하고 여기로 가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그쵸?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시 목적지에서 다시 이제 방향을 가르쳐준다고 말하잖아. 내비게이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안 가면은 우리가 다시 그렇게 헤맨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안양을 가는데 명절에 안양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가서 가면은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내비가 계속 그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배로 걸렸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나를 대접하면은 감동스럽죠. 누가가 나를 대접하면 그렇죠?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말도 못하겠죠, 그죠? 아이고, 이쁜 자식. 진짜 너 이쁘다.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93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13절 구약의 1093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집과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예루살렘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근데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가나안에 정복하는데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기를 너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 지켜 행하고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는 명령을 따릅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들이며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성을 다해서 7년 정복, 8년 분배를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드려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가려고 했죠. 요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많이 말을 더듬 하면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겠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다시스로 도망을 안 갔겠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는지 그들에게 사공들에게 과했으므로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일을 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듣게 하십니다.
그렇죠? 불신자의 입술로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일으켜서 배에 탄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 요나의 죄로 인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업이 무엇이 뭐냐 묻죠. 어디서 왔느냐? 응?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68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68쪽.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시집가고 놀러가고 장가가고 난리가 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노아는 지었어요. 아무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짓고 거기를 다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들어가라 그럽니다. 너희 가족이 들어가라 그랬을 때도 묻지 않았어요.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와라 그러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네 가족 8명만 살았어요. 두 아들과 두 자부와 아내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는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가족만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우리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드려야 하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잘못해도 잘못을 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의 영거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런데 애굽에 가서 또 바로의 아내가 또 막 눈을 찔끔찔끔 하면서 그 청년이 요셉이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죠. 그런데 막 그렇게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 형들이 나를 도단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런 영적 요셉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요셉인가 요나인가 우리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뒤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흉령하였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막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내려놓게 되죠. 기진맥진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배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만들죠.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부자인데 맨날 부자로 살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죠.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데 얼마나 갈 데도 많죠. 먹을 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능력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요나의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표적을 나타내고 또 자기 이제 막 어떤 사람을 고치고 막 이런 것을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왔으니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기간은 3일이에요. 3일 우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죠. 우리도 3일을 거쳐야 사람이 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훈련시켜야지만 우리가 사람이 돼요. 우리는 사람은 믿을 것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라 그러면서 거지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20년 전에 목사 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다가 일산에서 하다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파지를 줍고 다니고 그러면서 여기로 왔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면서 왔더라고. 근데 자기 입으로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술을 먹고 그러고 다닌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거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정복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구약의 1261쪽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구약의 이제 시대 때는 왕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날 때 그냥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왕의 전쟁. 근데 다윗은 전쟁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싸움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심심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마침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면 엉뚱한 데를 눈을 돌려서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보니까 멀리서 봤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에게 야 가서 빨리 저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아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이제 동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자기 군사잖아요, 군사. 그러니까 데려와서 동침을 하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왕에게 알렸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이거 어찌하냐, 큰일 났다, 응? 큰일 났다. 나에게 제일 충신이 우리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응?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뭐라 그랬냐면 빨리 가서 우리아를 데려와라, 큰일 났다. 왜냐면 우리아를 왜 데려왔어요? 네가 오늘 저녁에 데려와서 네가 밧세바랑 하룻밤 자면 네가 임신시켰다고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죠. 술을 잔뜩 먹여서 야 너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아내랑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는 아내를 사랑해주고 안아줘라. 그런데 우리아가 안 가죠.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어?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잡니까? 못 가죠. 이래가지고 안 갔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물품을 사주면서 이제는 네가 아내에게로 가라, 가서 정말 가서 이런 물품도 전해주고 한번 안아줘라, 가서 편안하게 좀 잠 좀 자라. 그래서 봤더니 또 차고 일어나서 봤더니 우리아가 간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군사들과 그렇게 또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아가 용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아에게 죽겠다 해가지고 요압에게 시켰어요. 저 전쟁에 가서 우리아를 맨 앞에 이거 화살바지로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부하를 그렇게 죽였죠. 죽었는데 이거는 국가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똥줄나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후처들을 10명을 데리고 옥상에서 텐트 치고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간음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많은 일들이 가정에서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죠. 뭐라 그랬냐면은 나단이 아니 어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거를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암양을 뺏어 왔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오로지 암양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암양밖에 없는데 뺏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놈이 누구냐고 막 그러니까는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라고, 누구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어도 나단이 말하는데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들으라고 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잘못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로 통해서 나를 듣게 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